오늘의 세 번째 판 가겠습니다. 말자 배나고. 좋았어. 2100만원 밖에 안 하네. 아 그렇지 이타치님. 그렇지. 롤렉스 막 명품 시계 매장 있잖아. 명품 시계 매장 가가지고 딱 이 시계 얼마예요? 아 그 시계는 합성 우레탄 성분으로서 일단 해시계와 물시계 기능도 있고요. 3100만원입니다. 아 3100만원 밖에 안 하네. 착 딱 내려놓는 소리지. 바로 내려놓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내려놓는 건 누가 못해 이 녀석아.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2100만원이면 구달님이 준 별풍이랑 비슷한가요? 구달님이 지금 회장님인가? 구달님 왜 이렇게 안 오냐 요즘에? 구달님 방송하세요 요즘에? 구달님 방송하세요? 아 요즘 안 하세요? 구달님 일하시나? 구달님 요즘 뭐 하시? 연애하시나? 보통 연애하시면은 안 오던데. 아 구달님 본진 옮겼다고요? 아 본진을 옮긴 게 아니지. 해머니가 예전보다 재미가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다른 재미를 찾아가신 거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더 재밌게 방송하면 그러면 또 이제 다들 오시는 거지. 또 다들 보러 오시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연애해? 아 뻥이야? 아 나 그냥 서운하라고 뻥친 거야? 아 안 서운해. 하나도 안 서운해. 그러면 안 되지. 서운하면 안 되지. 아 리븐이에요. 혼란을 틈타서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잘 올려놨네. 가자. 요즘 립은 많이 하시네. 근데 립은 많이 안 올라가죠 유튜브에. 오늘은 기필코 올리려고. 오늘은 기필코 영상미 쩌는 립은 한번 뽑아보려고. 오늘 컨디션이 괜찮더라고. 플레이 보면 괜찮잖아. 간다. 현재 모바일에 본방에 1700분 계신데요. 지금 뭐하지? 이게 뭐야? 이거 스타야 아니면 롤이야? 뭐야 이거? 연보성님 나오는 거 보니까 스타인가 보구나. 아 스타인가 보구나. 지금 롤 1등 방송이 빨간바지 씨의 상우님 방송 2800명. 와 근데 롤이 진짜 많이 안 본다. 롤이 되게 많이 안 보네. 형 왜 맨날 하는 것만 해요? 맨날 하는 거 아닌데? 얘는 자주 잘 못 보는 친구인데? 봐봐 친구야. 형이 우리 학생들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형 리븐으로 말할 것 같으면 14일 만에 지금 리븐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반 친구가 14일 만에 학교를 왔어요. 그럼 그거는 맨날 보는 친구예요? 오랜만에 본 친구예요? 오랜만에 본 친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리븐도 오랜만에 보는 리븐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리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해주시고 자 리븐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해물이 형 빨간 바지 해주세요. 아 빨간 바지 빨간 바지님 아니고 아 이상호님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탑이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간 바지라 그랬는데 이제 다시 언급할 때 빨간 바지라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약간 놀리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요. 빨간 바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나 일본 여행 갔다와 와이파이 안 터져서 해물이 업버튼만이라도 눌렀는데 칭찬 안 해주나? 예서애비님이시네. 예서애비님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 어디로 갔다 왔어요? 일본 여행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예서 아버지, 예서랑 같이 가셨어요? 말해도 뭐, 말로만 알지. 뭐 이야자키, 그냥 오사카, 도쿄, 그 다음에 저 오키나와 그렇지. 오키나와 그 다음에 후지산.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 와사비 덴뿌라 그렇지. 히사지부리 그렇지. 탑 퀸이구나. 이러면은 이거는 안되지. 도란을 가야겠구만. 라인전에 이거 열과 섭을 다해야겠구만. 가자. 하지 마세요.
그 자신들이 자꾸 저 매일 보는 것들을 여기다가 쳐주시는데 저는 보기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 좋아. 샘 572는 왜 나와? 샘 572는 샘 572는 일본 사람이 아닌데 왜 나와? 30초 남았습니다. 아, 그게 품번이야? SAM-572? 좋아. 저는 근데 안 봐요, 야동을. 농담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야동 볼 나이가 지났죠. 서른 되면서 끊었어요. 가실세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전 진짜 안 봐요, 야동을. 진짜 안 봐요. 재고추 얼마나인지 보여드릴까요? 재고추 얼마나냐면 이만합니다. 보셨어요?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장단에 맞춘 거지 저 이런 말 싫어합니다.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과거의 짐들. 좋아. 가자. 아야. 너무 많은 죽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먹어주고. 좋다. 아, CS 먹기가 상당히 난해하네. 퀸이라서. 실명도 조심해야 돼, 실명. 아, CS 먹기가 되게 난해하네요. 이거는 먹어야지. 하하하, 잘못 썼지. 실명 200대 올리겠지? 좋아. 2레벨 실명인데 실명을 2로 피하면 참 좋은데. 피해주고 하나 먹어주고. 좋아. 쟤는 아직 실명이 있어. 난 스킬이 없고. 3레벨 때 딜교를 해야돼. 딜교를 해도 지금은 안된다. 퀸이 티모보다 더 개빡이야. 그래도 내가 3대 리븐인데 왜 3대 리븐인지 보여드릴게요. 좋아. 좋아. 아, 실명. 오케이. 오케이. 안 맞았고. 오케이. 딜교한 지렸고. 미니언 잘한다! 나보다 더 낫다! 좋아. 천이의 거짓말 한번 할까? 난 영혼까지 이렇게... 퀸 노플 숨 헐떡이는 중 오심 잡을 듯. 좋아. 와, 개피인데 알아서 개피 됐는데? 이런 착한 사람이 있나? 와, 개사기. 와하! 오케이! 옳다구나! 저만 뺐구나! 개굿! 좋아! 나는 토스패를 뺐습니다. 대박 2등인 상황. 오케이. 누가 봐도 2등. 가까이 봐도 멀리 봐도 저쪽 봐도 제가 2등입니다. 오케이. 이거. 대박. 대박. 노플. 이제 실화죠. 좋습니다. 여기 와드, 와드. 여기 노아드, 노아드, 노아드. 오케이, 노아드. 오케이, 두 주먹 불 끈지고 오셈. 풀큐하면 필킬. 오케이. 자, 미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고고, 고고, 니마. 니마, 고고.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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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아이고, 다 드시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주먹은 바위죠.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와, 양주먹에 그거
바위개 아님? 와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거를 세상에. 와 진짜 잘하신다. 어? 오케이. 아 참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사야지. 요무 가야 되니까 이거부터 사야 돼. 방감부터 좋아. 와 개쩐다. 양손에 바위개를 달고 다니는 우리 바위님 대박입니다. 두꺼비의 단단함도 바위의 주먹을 견딜 수는 없죠. 좋아. 쿨감보다 이게 좋아. 쿨감보다 이게 좋아. 페이커가 제대하는 거 봤거든. 이거부터 가더라고. 그때 알았지. AD는 이거구나. 야메떼님 아이고 야메떼 쿠다사이 님께서 별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6레벨 찍어야 킬할 수 있는데. 이게 라이어 코리아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 페이커를 따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센트리거든요. 그거 여러분 무조건 따라하세요. 단 하나 따라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따라하세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따라하시죠? 오셨다 우리 바이님. 오! 아하하하하 개군 짠짠짠짠짠. 좋아. 야 퀸이 사실 리븐이 퀸 상대로 어려운데 바이님이 다 풀어주시네요. 이렇게 대박입니다. 근데 이게 해머리도 좀 잘했어. 뭐냐면은 갱을 아무리 잘해도 호응하는 사람을 미리 설계를 안 하면은 진짜 정글을 좀 답답하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준비된 그 탑라이너의 딱 모습을 딱 갱 받을 때 어떻게 하면은 바이님이 편하실까? 바이님의 입장에서 정말 잘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팀이 AD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닌자 탑이 먼저 가주는 것이 이것이 잘했다 해무라 이런 소리 시청자분들 입에서 절로 나오겠죠. 가봅시다. 좋아. 좋아. 아 저 못 먹는다. 미아 빙 쳐주고 먹어주고 있나 봐주고. 퀸 미드에 있네요. 미드랑 싸웠나? 미드에서 마스터님이 아니 어떻게 퀸으로 리븐한테 진단 말이오?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네. 눈 아홉 개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너의 허접함에 혓바닥을 낼름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막 열받게 하니까 퀸이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퀸이 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의 예상이 빗나갔네요. 그냥 로밍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을 빼줍니다. 이러면 이제 달려가서 이제 죽이면 되는 거죠. 여기 달려가서 죽이면 돼요. 달려가서 아야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아, 여태까지 바이님 덕분에 킬 땄는데 바이님이 없는데 왜 마치 여태까지 내가 잘해서 이 킬 땄다 왜 이런 식으로 킬을 딴다고 하란 말이오? 여태까지 바이님 덕분에 한 번 아니었으면 못 땄으면서? 안 그래? 안 가. 이러면 가면 안 돼.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저 이거 먹고 갈 거예요. 공격하지 마세요. 제 눈은 완전 소중하니까요. 사슴 같은 눈망울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나요? 집에 갈게요. 집에 가서 닌자 탑이 살게. 오케이. 예, 물약탄 사주고 오케이. 가자. 파탄 분열 났어? 왜 뭔데? 아니 방금 바위 왔을 때 같이 못 보면 여기 있어. 3초 이상 있어야지. 아 이거 의견 교환이야. 의견 교환. 같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눈꽃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의견 교환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에이! 돼지 녀석! 오케이! 11루스. 노력은 인정해 주시. 퀸도 여기 있다. 퀸. 갱. 갱 꼬꼬. 니마! 니마 야솔 니마! 야솔! 야솔님! 아 야솔님! 이런 세상에 개피인데 야솔님 개피셨는데 하! 하! 한방 더! 까하! 개굿! 이러면 야솔님 복수를 해줬네! 개굿! 좋아 오! 내가 못 봐! 안돼! 내가 못 빠면 안 돼! 그렇지, 많이 뺐다. 어, 야, 이거 궁극기? 어, 바이님 빠생! 개굿! 그럼 가지 말자. 오케이. 샷샷. 샷샷, 다들 샷샷. 오케이, 와서 이득 많이 받습니다. 이제 집에 갈게요. 아이템 살게요. 집에 가서 요음의 유령검. 아, 롱소드, 롱소드 하나 사겠습니다. 어쩜 칼날부리도 저렇게 한 번에 저렇게 다 드시냐? 아우 정말 강하시다. 야 더 빨리 가 임마! 자식들 이거 너 농땡이나 부리고 어? 시속 임마! 150km로 달려야지 임마! 이렇게 임마! 어? 느릿느릿해서 언제 탑에 가서 임마! 적 미니언들을 무찌를 거야! 적 미니언들은 더 빨리 달리고 있다고! 너희들이랑 적어도 세 걸음은 빨리 도착하고 있어! 탑 미야 쳐? 어 탑 미야 좋아. 아 빨리 탑타워를 밀어야겠다. 그래야지 퀸이 로밍 가는 걸 멈추지. 1차 타워 안 밀려서 부담스럽지 않게 로밍을 가고 있어 지금. 미아핀 계속 쳐주자. 오케이. 등을 위로 보았지만 저의 등까지 도달할 수는 없었죠. 왜냐? 저는 흑살지원입니다. 퀸의 Q의 P 사체의 속도보다 저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라 빠른 리신이죠. 좋아. 그럼 달리기만 열라 빠르냐?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는 속도와 성장 속도까지 열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리븐이라는 수식어가 저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좋아. 좋아. 형 자취방에 목이 너무 많아서 형 방송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너희 집의 주인은 목이다 친구야. 자연의 주인은 원래 자연의 것이야. 그러므로 자연에 조금 더 가까운 모기가 원래 그 땅의 주인이야.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콘크리트를 짓고 콘크리트를 널리 올리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장자리를 튼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곳의 주인은 모기야. 녀석아 주인님이 오셨으면 냉큼 상의탈의 하고 가장 공손한 자세로 맞이하도록 해라. 좋아. 아 이거 빨리 밀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퀸이 기가 막히게 딱 밀 때만 되면 오네. 자식 이거 일로와. 너들 다 일로와. 한날 한시에 죽여주마. 아, 또 왔어 또 왔어. 이번 좀 위험하다. 빨리 빠져야겠다. 블랙 하나 먹으면서 좋았어. 자자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자 마무리 지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적의 스킬보다 한 번 앞서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선 뭐 여러 가지 스킬들 다 넣으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 약간 근데 눈치 챘을 텐데 그치? 내가 약간 무빙에 뭔가 이유가 보이거든. 뭔가 음흉한 그런 뜻들이 보이는데 내가 무빙 내 의심을 못했나봐. 너무 피가 많이 달아있어가지고 설마 했나봐. 그냥 마우스 튕난 거겠지 하는 막 그런 생각을 했나봐. 하지만 아니었지. 나의 모든 무빙엔 이유가 있다. 어 이거는 제 혼자 힘으로 잘 큰 게 아니에요. 바이님이 진짜 다 해주셔가지고 좀 바이님의 품에서 안전하게 성장했지. 오 이거 어, 그나가스네요. 어, 세상에.
뭐가 저렇게 빨리 달리나 했더니 살색 덩어리인데 뭔가 있는데 그라가 쓰였네요. 아 제작이 요모 하나 사주고 1400원이니까 7개 양날도끼 30개 망치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제어와드 예언자 형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물약 하나 사주면 끝! 좋아 여기 텔타 메고 잡을 수 있나? 아니다 탑이 밀리겠구나 그냥 여기다 탭을 타야겠다 여기다 탈까? 아니야 이거 못하네 텔 타서 막읍시다 야스로도 오고 있으니까 어 싸운다 아니 안 싸운다 어 내가 갈 그런 저건 아니야 그렇지 어 야스로 잘하나보다 330 142 아 내가 아니 바이님과 내가 절대 잊어서는 안돼 그분은 바이님과 내가 많이 저지를 했네 그래가지고 퀸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간다 제 힘을 못쓰는구만 내가 더 빨리 그렇지 잡았어요 뿅 못잡지 아 그렇지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자 알파 돌겠죠 여기서 마무리 해주고 차를 넣으면서 자 더블킬 그럼 12드까지 잡을 수 있죠 자 진의 궁극기까지 오케이 마무리 됐고 이 하나 올려주고 다시 한번 뒤로 아니야 이건 차라리 퀸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빈틈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타워를 그냥 밀어주는 게 지금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탑타워 아니 바텀타워 밀어주 바이님이 이거 온다면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도와줘 상벌고 3타! 3타 바로! 빠생! 마무리 빠생! 좋아 물렉 하나 먹고 뒤로 빠지는 척 하다가 바이 왔죠? 궁극기 닿는 다음 잡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닿진 않고 자 바텀 밀어주자 좀 맵리하고 있어요 맵리하고 있다가 딱 들어갈 타이밍에 들어가주는 거지 골라도 바이를 고르십니까? 아직 저거 없지? 이거 이유가 있다 뭐가 오나보다 12드가 와서 그렇구나 바드 까주고 아 바이 잘한다 바이가 12드를 무찔러줘서 우리가 어 바이 10으로 못 무찔렀네 빠져야 돼 크라가스 잠깐만 이거 역공격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부금 켜. 아군이 당했습니다. 놀라운 피지컬 발휘할 때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믿어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았다. 놀라운 피지컬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이번 부금은 매우 성공적이군요. 바로 크라가스의 알과 타이밍이 겹치면서 이의 속도와 그게 정말 그 잘 짜임새 있게 됐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죠. 정말 좋았습니다. 좋아. 좋아 가자 자 이거 먹어라 친구들 레드 먹어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 다들 와 개쩐다 엄청 많이 쳐주시네 봐봐 맞지? 내가 말했잖아 오늘 컨디션 좋다고 막 개쩐다 막 치게 된다고 어? 난 영혼까지 좋아! 이 또 하나 올려주고 이 또 하나 올려주고 두꺼비 먹어! 아! 과도 확인 마스터 21레벨 마스터 242 아 몰락하나 이거 알파 지금 빠졌는데 12레벨이다 아 안될 것 같아 알파 한번 더 돌아라 그럼 간다 오케이 간다 야하! 야 이거 알파 안 빼고 들어갔으면 적겠다 어 큰일 날 뻔했네 역시 1대1은 마스터인가? 퀸 온다 퀸 막여서 다 들린다 임마 누가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래 역시 여기 도착했구나 좋아 집에 간다 집에 가서 자 7개 양날도깨 하나 사줍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사카 롱소드 하나 사자.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롱소드야. 아 이제 뭐가지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롱소드 하나 사시면 돼요. 어차피 리븐의 시작은 롱소드기 때문에 리븐은 항상 롱소드와 인생을 같이 하는 친구입니다. 좋아. 아 이거 그냥 많이 하다보면 손에 익어서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많이 하다보면 그냥 편편히 이렇게 손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그럼 별로 안 빠르죠? 이상한데? 다시 보니까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 개빨라? 아 그래? 개빨라? 페이커보다 잘한다고? 아 뻥이었구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였구나? 진짜 잘하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왜? 누구 죽었어? 세 명 죽었어? 어이구 어쩌다가. 어 와드 발견. 일로 역주행해야 돼. 뭔가 꿍꿍이가 있다. 난 너희들의 꿍꿍이를 읽었어. 이거는 일로. 역주행 시비를 만나면. 마무리 좋아. 여기서 1차까지 밀어주고 살 수 있어. 더블 걸어주고 1차 밀어주고. 그렇지 이거야. 좋아. 완벽히 1차 타워 밀어줍니다. 야 근데 진짜 CC기가 엄청나네. 세상에 그거 한 대 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원래 빠질라고 했거든요. 내가 빠질라고 했는데 못 빠졌어.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템을 살까. 굶주린 히드라를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나는 CS166개 안 굶주렸는데. 그러면 히드란 좀 그렇고. 죽음의 무도 갈까?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잘한다는 리분들이 이걸 가던데 내가 왜 가는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가는지. 저도 이거 거의 두 번째로 가보는 것 같아요. 1100원 되면은 콜필드 전투망치부터 구매를 하도록 하자. 오케이. 드락사를 가세요. 아 드락사를요? 아 네네. 제가 가려고 했던 게 막 기억이 좀 안 났는데 그게 바로 드락사르였네요. 여러분 덕분에 기억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드락사르가 근데 뭐지? 이거 1초 이상 눈에 띄지 않은 적 챔피언을 사면 아이 그냥 사서 쓰자. 뭐 어차피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 알든 모르든 그냥 공격하다 보면 알아도 되는 건데. 원래 진짜 장인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몰라. 그냥 뭐요?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요? 이런 마인드예요 진짜 장인들은. 웬일로 템 고집을 꺾지? 당연히 꺾어야지. 우리 1분 뒤에 팬 가입하실 양아채님이 부탁인데. 내가 다른 사람 부탁이었으면 그 부탁을 고집을 꺾지 않았겠지만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지. 양아채님의 1분 뒤에 팬 가입하실 양아채님의 부탁인데요. 양아채님 좋아 좋아 좋아. 어? 핑크 좋아. 퀸도 왔네. 이제 저랑 성장세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저를 감당하지 못해요 저 친구는. 자 망원렌즈 당연히 퀸이 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 와드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망원렌즈를 한다는 건 여기서 내가 확인 안 된다는 거거든. 아이고 메카신님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하시면서 메카신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657님 65497님 감사합니다. 또 65497님께서 한개 선물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카신님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제즈 이덤님께서 또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BJ만 와 개쩐다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시청자까지도 와 개쩐다란 방송을 아니 와 개쩐다란 소리를 듣는 방송 바로 해물파전의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아 빤다님도 팬클럽 가입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상수인님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우카이도 지금 왔기 때문에 한번 자웅을 겨뤄보겠습니다. 탑에 올라갔다고 다들 이쪽으로 딱 하고 전멸 요무 키고. 와 시식이 무슨 세상에 풍년이네 풍년이야. 와 시식이 한방 걸리면 몇 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상수님 감사합니다. 상수님께서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괜히 갔다. 이거 한번 자웅을 겨뤄보려고 갔는데 세 명이나 아까 전에 참 미드에서 배웠어요. 함더라. 아까 미드에서 배웠어야지 무엇을 배웠느냐. 딜 넣으면서 좋아. 진 조심해야지. 포지션 잘 잡아야지. 포지션 잘 잡아야지. 야스 올라오고. 야스인데 올라와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네 명이라서. 뒤에 있는 거 블리츠라 자를 수 있겠다. 블리츠 먹일 겁니다. 야쏘 물어. 좋아. 집에 가는 걸 선택한 야쏘 좋습니다. 이런 현명한 선택 좋아요. 나랑 함께 물면 되지. 가자. 나온다. 드락사도 나온다. 다시 한번 뒤로 들어갈 걸 그랬다. 차라리 여기다 차도. 잘못 선택했는데. 마무리 됐고 다음 거. 오케이 저까지 잡을 수 있다. 나 빠르다. 쟤 느려져. 쟤는 한번 빨라진 뒤에 느려져. 한 번만 더. 아니야 누구 마스터이. 어차피 얘네들 헤어진 사이야. 서로의 아마. 와 이게 안 헤어져? 아 까비 그래 살아남았다. 좋았다. 좋은 선택이었다. 오헬 팟깡님 변성 7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립은 엄마가 집에 오라고 전화한 듯. 엄마 거실이라서 방 들어와서 말검. 전화하면 통신비 낭비. 좋았어. 아 제자리 점프 좋았다. 저건 패드립은 아니야. 저건 패드립은 아니고 그냥 드립에 우리 엄마가 등장인물로 등장인물로 출연하신 거야. 패드립은 아니야. 패드립은 부모님 욕을 해야 패드립이지. 저건 패드립 아니야. 말 맞네. 차단할게요. 이건 전형적으로 야 골라 죽겠네 내가 졌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절대 자신이 이기고 있는 사람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좋아 처치했습니다. 좋아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니까 저렇게. 자 여길 가야될지 아니면 이거는 차라리 탑을 미는게 좋겠네요. 탑을 미는게 훨씬 이득이겠다. 가자. 안부 묻는 것도 패드립 아닌가요? 안부를 물어볼 사이가 아닌데 안부 부르는 패드립입니다. 부모님은 잘 계시니? 이거는 그런 자애로운 말투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잘 계시냐? 뭐 이런 놀리는 말투이기 때문에 그건 패드립이 맞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근데 진짜 막 열받아서 상대가 패드립을 한다 그러면 나도 패드립으로 맞서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너무 막 그렇게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을 욕먹이는 행동이야.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 너희 어머니 충치 두 개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래 화나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너무 심한 말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게임하면서 CS는 버려도 인성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절대 인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 게임하다가 가정교육 독학했냐라는 말 들어봤는데 가정교육 독학했냐? 근데 그거는 패드립이 아닌데 그거는 자기 혼자로 독한되는 거 아니야? 좀 약간 애매하다. 여러분들 애매한 일들을 많이 당하셨네요. 이거 상당히 저거 하기가 좀 잘잘못을 가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 40대 아니에요. 저는 20대입니다. 저는 빠른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서른입니다 저. 좋아. 하하하 저 서른입니다. 30살.
야, 나 지금 엄청 센가 보다. 바위에 살살 녹는다. 좋아.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와, 어허, 야소 개곤. 야소가 각을 만들어줬네. 이러면 이거 미드 밀면 되지. 아하, 또 이렇게 마무리 치습니다. 야, 오늘 쉽게 쉽게 팀원도 좋고 해머리도 피지컬이 오늘 이거 괜찮은데. 세상에, 오늘 마치 매끄러운 피아니스트 이루마 선수가 마치 키보드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환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님 리더십 드려야지. 좋았어. 바이님 리더십 드리고, 딜량 보시면 딜량은 역시 야쏘님의 캐리. 오케이. 제가 한 것처럼 불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오늘 골드 2 가겠는데? 오늘 이거 골드 2 가겠는데? 자, 다음 판 갑시다. 갑니다. 고고고!